신사기 조화 교화 치화에 내려 신사기는 백봉신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 전한 것으로 중광 전 4년 을사년인 서기 1905년 겨울에 홍암 대종사께서 부암 노인 백전종사에게서 친히 받으시고 그 뒤에 백포 종사께서 다시 편집 정리하신 것입니다. 제3장 치화에 내려 삼가 상고학원 때 치화주는 한검이 신이 다섯 가지 일을 맡으사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시며 나라를 처음 세우사 법통을 억만세에 들이우시니라. 세 선관과 네 신령에게 명령하사 공경스레 직분을 주시어 인간의 366가지 일을 맡아 다스리게 하시니라. 치화주께서 이르시되 아 너희 선관과 신령들아 땅이 개벽된 지 이미 2만 1900돌이니 사람이 생겨난 지 오래니라. 그러나 처음 지어진 그대로 예와 같고 질박함이 변하지 않아 그로서 순진함이 이와 같으니 너희는 서로 제각금 공경할지어다. 행우야 너는 우관이 되어 토지를 맡으라. 해초에 거칠음이 개척되지 않아 풀과 나무가 얽히고 막히어 백성들이 짐승과 함께 굴 속에서 같이 지내니 산을 뚫고 내를 파서 길을 내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지어다. 신지야 너는 사관이 되어 그를 맡으라. 마른 뜻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니 오름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따라올 바를 알게 함이 오직 내 공적이니 힘쓸지어다. 고시야 너는 농관이 되어 농사를 맡으라. 백성들이 불로 밥 지을 줄을 알지 못하고 나무 껍질과 열매를 먹어 그 생명의 해가 되게 하니 도지에 성지를 보아 높은 데는 기장을 심고 낮은 데는 벼를 심어시 부리고 거두기를 철 따라 하되 오직 부지런히 할지어다. 지제야 너는 풍백이 되어 명령을 맡으라. 위에서 베풀고 아래서 행함이 명령이요 위에서 행하고 아래서 본받음이 규화이니 그 명령을 거듭하되 바람이 땅에 불듯 오직 고루하여야 규화가 이에 두루 퍼지느니라. 옥자야 너는 우사가 되어 병을 맡으라. 물과 흙이 고르지 못하고 음양이 어긋나서 백성들이 흉하게도 일찍 죽나니 미리 방법을 베풀어 타고난 기운을 상함이 없도록 가물 때에 비 내리듯 하면 이에 가히 순하게 받을 수 있을지니라. 숙신아 너는 뇌공이 되어 형벌을 맡으라. 효도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음이 세 도적이요 부지런하지 않음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과 허물을 알고도 뉘우치지 않음이 세 가지 포악함이니 위험으로 억제하여 밝게 하고 조심하기를 우레같고 번개같이 하여야 백성들은 이에 징계가 될지니라. 수기야 너는 운사가 되어 선악을 맡으라. 사람의 마음은 가달되어 부르고 변하여 떳떳함이 없나니 착함은 단비요 악함은 가뭄이라. 상으로서 착함을 권장하듯 오직 믿었고 공평되기만 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여 악을 버리고 착함을 따르기를 상서론 구름이 모여들듯 하리라. 또 비서갑신 모에게 명령하사 길쌈을 맡게 하시며 이르되 오시란 차고 더움을 막는 것이요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여인들의 직업으로서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지어다. 행우가 명령대로 토지를 개척하여 산과 내 터를 정하니 고시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곡식 씨앗을 뿌리는 것과 화식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비서갑신목께서는 처음으로 누에를 쳐서 길쌈하는 법을 만들어 음식과 의복과 거처의 제도가 정해지며 신지는 글자를 만들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옥자는 시절의 기운을 순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일찍 죽는 일이 없게 하며 지제는 풍속을 살피고 숙신은 간악함을 금하며 숙이는 어질고 착함을 권하여 상과 벌이 분명하니 남녀와 부자와 군신의 제도가 정해지니라. 한검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살펴보시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슬픔도 함께 나누었으니라. 한검께서는 전국을 두루 살피신 뒤 태자 부르를 부르셔 말씀하시기를 하늘문이 처음 열릴 때 하느님께서 백두산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는 모든 만물이 머리를 들고 일어났으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느니라. 그동안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한옹께서도 다녀가셨고 내가 조상님들의 대를 이어
새 나라를 세우고 그 기틀을 다졌느니라. 이제 이 자리를 전하느니 이는 하늘의 명으로 알고 나의 뒤를 잇거라. 태자는 오늘부터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오로지 지성으로 나라를 다스릴 지니라. 나라를 세워 93년간의 치하를 마치시고 병자년 3월 15일 하늘에 오르시니 단군 조선 47세 그 해수는 2096년이 되었느니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만만세.